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제가 산청군 산청읍 내리라는 곳으로 왔습니다. 이 내리라는 곳은 제가 여러 번 소개를 드렸던 곳인데요. 먼저 수선사가 있는 곳이고 또 지리산 운석봉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. 또 운석봉 자락에 천년고찰 심적사라는 절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고요. 그리고 운석봉 쪽으로 사색하면서 산책할 수 있는 조용한 길도 있고요. 특히 산청 읍내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. 이렇게 공기 좋고 물 좋고 생활 여건이 편리한 곳에 임대할 수 있는 방이 있는데요. 지금 보시는 이 집입니다. 여기 이 집 1층을 임대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. 오늘 이 집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. 지금 제가 집 마당 쪽으로 걸어서 들어왔습니다.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요. 이 대지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또 이 집은 매매하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평수보다도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 상당히 공간이 넓은데요. 여기 지금 주인 네 분, 두 분이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데요. 뭐 두 분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고 또 젊어 보이시는데요. 아마 이렇게 좋은 안경, 고요하고 아늑하고 이 지리산 운석봉 자락에 공기 좋고 물 좋고 또 주변 분들과 소통하면서 그래서 건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제가 이 집도 둘러보고 또 주인 되시는 분 얘기를 듣고 주변 뭐 산책로도 좀 탐방을 해보고 한번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요. 제가 집과 주위 환경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느낀 것은 이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그런 분들이 요양처로서 이 휴식처로서 이런 곳에 오셔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물론 여기는 산속은 아닙니다. 이 내리라는 곳은 이 지리산 운석봉 바로 밑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요. 여기 이 공간은 마을 안에 있긴 하지만 이 독립적인 그런 공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고요하고 이 요양을 하시기에 더없이 좋은 그런 환경이다.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일단은 저는 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요양하실 분들이 먼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랐고요. 물론 여기는 읍내하고도 상당히 가깝고 교통도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 근교에 뭐 직장이 있다든가 또 뭐 사업차 이곳에 머물러야 될 그런 사정이 생기신 분들, 예, 그런 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. 일단 제가 내부로 들어왔는데요. 여기 거실 부분은 임대할 부분은 아니고요. 주인분들의 짐이 있지만 뭐 차를 마신다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. 지금부터 임대할 공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식탁이 있는 그 식탁 부분에 있는 창문을 제가 한번 열어봤는데요. 예, 전망이 좋습니다. 앞에 마당이 훤하게 이렇게 보이고요.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또 차도 마시고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바로 앞에 여기 주방이 있습니다. 내부를 둘러보고 있는데요. 시설들이 주방도 그렇고 깨끗해 보입니다. 주인을 만나서 임대 조건도 알아보고 또 시설 이것저것 안내를 받아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1, 2층으로 되어 있죠? 네. 예. 그 1층이 한 몇 평 정도 돼요? 50평. 1층이 50평. 2층은 지금 선생님 네 분이 지금 생활하시고 두 분, 예, 예. 두 분 계시죠? 네. 예, 예. 한 번씩 자제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네. 그렇게 하세요. 지금 새 놀라고 하는 공간이 여기잖아요, 그죠? 예, 예. 여기는 이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탁이라 보면 되겠네요, 그죠? 그렇죠. 예. 에어컨 사용할 수 있고, 예. 냉장고 같은 거는 가져와야 되잖아요. 네, 가져오고. 예. 여기가 이제 복도네, 네, 그죠? 복도.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, 예. 복도. 여기는 주방. 주방.
아, 주방이 굉장히 크네. 예. 그러니까 주방은 뭐 양쪽으로 요쪽 따로 돼 있으니까 나눠서 사용할 나눠서 수도 사용할 수 있고. 있고. 근데 무조건 한 팀으로 오시는 게 좋을 제일 선생님이 원하는 이상적인 거는 것 같아요. 방을 두 개, 두 개, 같은 사람이, 같이. 그제? 가족이 예, 맞아. 쓰든지, 가족이 아니면 쓰네. 친구가 쓰든지, 그렇지. 그런 분이 오시면 제일 좋겠네, 그죠? 아, 이게 세탁기도 있고. 세탁기는 쓸 수가 있어요? 예, 쓸수 있어요. 사용할 수가 있고. 이 편백나무죠, 이거. 예, 편백나무. 아, 냄새가 좋네, 이게. 이거를 새로 한 지가 이거는 얼마 안 됐어요. 아, 그래요? 예. 아주 시원하게. 전부 다 이제 편백으로 이렇게 해서 나무 향이 굉장히 좋네요. 이 방을 이제 새를 놓는 방이죠. 이 방하고 앞에 있는 방, 그죠? 이 방은 한몇평 정도 됩니까? 이거는 글쎄 몇평 될까요? 그래도 뭐 혼자 살기에는 아유, 충분하고 충분하죠. 뭐두 명, 그럼. 세 명도 되겠다, 그죠? 가구가 많이 없으면은. 가구는 일단은 붙박이장이 붙박이장이 딱돼 있으니까. 붙박이장이 돼 있으니까. 작은 방은 아니에요. 여기가 뭐, 저기 앞쪽, 베란다 쪽은 아니지만 전망이 좋네, 여기도. 바로 여기 앞에 계곡 쪽이잖아요, 그죠? 산책로 봐. 아, 여기 화장실이 있네. 요 화장실이 있고, 아, 여기 방이 있구나. 아, 여기는 앞에 방보다 좀더큰것 커요, 같아요. 커요, 이거. 아, 여기는 상당히 크네. 여기는 뭐 가족이 와도 충분하겠다. 그렇죠. 테라스도 좀쓸수 있고. 아, 앞에 테라스도 있고. 뭐, 공간은 충분해 보인다. 아, 여기가 테라스네. 이런 짐은 다 가져가실 거죠? 그렇죠. 에어컨도 여기 있고. 와, 이 방이 나는 마음에 드네요. 앞에 여기, 아니, 여기 테라스도 있고. 여기 멋지네. 차 마시고 야, 시원하다. 선생님, 이리 와보세요. 저 뒤에 지금 보이는 산 있잖아요. 하겠습니다. 웅석봉. 저게 웅석봉이에요? 여기 웅석봉이에요? 요건가 모르겠어요. 잘 저도 모르시겠죠? 잘 저도 모르겠어요. 헷갈리는데. 바로 여기 뒤척이 웅석봉이고. 수영장, 수영장. 풀장이네, 그죠? 이것도 뭐, 마음 맞는 사람이 들어오면은, 친하게 지내면은 뭐, 사용도 할수 있겠네. 본인이 이제 다 그걸 그래. 해야지. 청소도 좀 하고. 잘,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게,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, 오히려, 이 장점이 훨씬 많거든요. 서로 이렇게 마음이 잘 맞으면은. 요번에 계시다가 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잘 아, 맞아가지고. 이번에 계셨던 분들아. 계시다가 앞전에는 얼마나 사시다가 나가신 거예요, 그러면? 1년. 집 키워갖고 나가셨어. 아, 잘 되어 나갔네. 그러면은, 외송으로. 외송으로. 아, 이 복이 있는 집이네. 그러면 저기 선생님, 이제 가격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. 이것만 얻을 때 하고, 또 같이 얻을 때 하고, 가격이 다르다 하셨잖아. 이것만 얻을 때는 가격이 얼마예요? 30만 원. 30만 원. 화장실하고 전부 다 쓰고. 그러면 이제 같이 얻을 때는 50만 원. 50만 원. 이제 너무 싸죠, 아무래도.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. 일단은 우리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거니까. 아, 그러면은 제가 정리를 할게요. 요방 지금 테라스가 있는 이 방만 얻을 때는 30만 원. 그죠? 그리고 앞에 봤던 그 방하고 같이 얻을 때는 50만 원 합해서. 맞아요? 맞아요. 그리고 이왕이면은 같은 가족이나 이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사용했으면 제일 이상적이고, 그렇죠. 그게 여의치 않을 때에는 이 방만 얻어도 되고, 또 따로따로 얻어도 되고, 여튼간 방 하나 얻을 때는 30만 원이다. 다른 사람이 얻을 때는 이 화장실, 주방,
앞에 그뭐차 마시는 공간, 베란다 이런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. 공동으로, 예. 예.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. 예. 예. 홍동신TV 시청자 여러분, 이곳에 와서 주인 네 분을 제가 다 만나 뵀는데요.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고 젊어 보이시는데,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다고 그럽니다. 이 새로운 분이 이곳에 오셔서, 지금 여기 거주하고 계신 주인분들하고 잘 소통하고 사이좋게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전에 이곳에서 새로 사시다가 집을 지어서 나가셨던 분처럼 새로 인연이 되어서 들어오시는 분도 이곳에서 정말 대박이 날 정도로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날빛들은 꽃을 신고